그 죄를 어떻게 흰 눈처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죄 하나가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정소령처럼 그 부하들로 해서 그 몸을 던져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의 죄는 주소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그 죄를 어떻게 씻음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재판하실까 그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죄인인데 그 위에다 덮으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는 교회 출소, 교회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뿌리는 거, 여러 가지로 돕는 거. 그게 서로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벌써 죄인이라? 여러분이 남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바꿔줘가지고 바꿔먹서가 됐지만, 그 사람들이, 암만 밥을 퍼줘도 그 사람이 죄진 것은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그래서 수녀가요, 암만 그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몸이 닳도록 고생해도 그 텔에서 수녀의 죄는 그걸로 인해서 하얗게 눈처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일은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입니다. 그때 그 외에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수고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 다음에 가정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아주 종복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보혈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 영생과 그 구원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에요. 어떤 걸로도 그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러분이와 저나 길 잃은 양처럼 각자 자기의 길.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세상적으로 지위와 모든 것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떠돌이 양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50원에 탕전하는 아버지한테 대제사 먼저 주십시오. 난 나중에 안 받을 거야. 지금 주는 게 좋습니다. 탕전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다 쓴 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정말 먹을 곳이 없고 비참하게 사는 그때 이제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우리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이 한 가지 나은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진리를 조금 빨리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저나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빨리 구원받은 진리를 받아들인 것, 진리를 먼저 알고 믿었던 것, 그것이 단점이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 그 대속적
희생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인 자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고귀한 피로써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죽어가는 친구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선 지옥불에 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빛인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진리를 전파하고 죽으라고 박해를 받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는 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고 그렇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보세요. 모든 사람들 지금 대학교에서 많은 박사학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들도 경제가서 모든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뭐 경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 동창생들이 오늘이나 내일, 오늘일 거예요. 오늘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동창회 한다고 해서 우리 동창회 총무 하는 애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설교를 듣고 다들 고마워라 인터넷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통화를 거기엔 서울대 나와서 그 다음 MIT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교수하는 애들이 몇 명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반이었어. 거기에 사업하는 애들 지금 많은 동창에서 대해서는 각가지 자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나 성공을 했든 사실상적으로 실패를 했든 모두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문제는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이 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셨으며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보면 주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가 진화로 배우지 않았었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 위대한 존재가 성경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걸 배워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뭐 아메바에서 무슨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남에서 놀다가 꼬리가 떨어져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아직 메스터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 갈 때는 그걸 신봉했다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면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유명하다고 말하라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대발 달린 진순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학 교수가 되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만약 구원을 안 받았다면 문제는 그런 지위가 나를 구원해준다. 나를 의인으로 만든다. 내가 죽음의 하늘 안에 간다.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았네. 지금 하버드대학 교수, MIT 교수, 무슨 아이비리그 교수들, 모든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죠. 그 사람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그 하버드나 MIT 무슨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자기의 교과 과목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뛰어났지만 결국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바 같이 의인 없나 없더라 한 사람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버드대학 교수나 지금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감사치도 아니하니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누구나가 몹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와냐 박사님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몹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기업을 키워서 수많은 그 직원들을 살린 먹여주고 좋은 가장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몹쓸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람들은 모른다. 자기가 학벌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똑같은 지옥에 가는 동창생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죠. 그렇죠? 현명하다고 한다고 지금. 뭐 교수들이 가리키고 뭐하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유명한 교수도 얼마나 많아요.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부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돌과 네발 달린 진성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은 이 두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으시죠.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그 이해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다. 믿으라고 믿기지가 않는데 당연하죠. 그 IQ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우리 인간의 IQ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진리야. 그렇죠? 무조건 진리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우리가 이해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아멘.
지옥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